지구대 온갖 진상 취객을 상대하는 석봉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석봉이 내 친구도 있는데 석봉. 석봉아 잘 있니? 이 친구가 말해준 썰 몇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동네 취객 신고가 와서 석봉이가 달려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본네트 위에 분필로 인수불해를 하두고 있더랍니다. 학생이. 그리고 또 어느 날 땅바닥에 주저앉은 취객 아저씨를 부추기는데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안 보여. 멀쩡히 걷고 멀쩡히 사람들 다 피하면서 계속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봉이가 아저씨를 재촉해서 데려가는데 또 갑자기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아이고 어머니. 내가 귀가 안 들린다고요 아저씨?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제 말이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멀쩡히 석봉이랑 대화를 하면서 귀가 안 들린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다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게 뭐야.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입이 안 열려. 말이 안 나와. 어떡하지? 말이 안 나와. 석봉이가 만난 취객 중에 가장 강력한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석봉이도 상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웬 술 취한 아저씨가 자동차 옆에서 쌍욕을 먹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주차된 차 주유구를 열고 거기다 노상방뇨를 아 그거 장난 아닌데 주유구멍에다 노상방뇨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름 들어갑니다. 3,000원어치도 느낌 들어요. 아니 그걸 떨어서 그걸 열고 거기다 3,000원이면 2리터인데 요즘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네? 요즘 기름값이 얼마? 한 1,400원? 1,300원 뭐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리터당이잖아요. 네 리터당이죠. 3,000원어치면 2,000cc가 넘는데 어떻게 됩니까? 1,300원어치 한 1,100원어치 넣는 거죠. 근데 딱딱 듣고 1,300원 넣었습니다. 기름 개그 되게 좋아하시네. 기름 개그 반드시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진짜 이름이 없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집에서 빈둥빈둥 앉아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 재미없는 채널이라 채널 버튼을 슉슉 돌리다 보니까 마지막 채널에 우리 동네 놀이터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 아파트에 이제 CCTV 돼 있는 데도 있죠. 아이들이 잘 놀고 있나 어머니들 보시라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 CCTV 화면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니 흙을 막 퍼드시는 겁니다. 먹어? 흙을 막 퍼먹었대요. 흙을 막 퍼드셨대요. 그 주유가 오줌 싼 거 아니에요? 뒤에 볼게요.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겨서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한테 톡을 돌렸습니다. 제가 발이 좀 넓거든요. 야 지금 TV 켜서 78번 틀어봐. 대박. 어떤 아저씨가 흙 퍼먹고 있어? 크크크크크크. 친구들 우와 대박 저 아저씨 미쳤나봐. 친구들은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또 톡을 했고 친구들의 친구들은 친구들의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톡을 또 해서 놀이터 CCTV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퍼먹던 아저씨는 갑자기 옷을 술렁울렁 벗으시더니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격렬한 춤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철봉으로 가시더니 봉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팬티바람으로요. 그리고 노상방뇨까지 보여주신 그 아저씨는 완전 진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톡은 불이 났고 마늘을 까다가 보시던 엄마도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경비실 얼른 신고해. 저는 이 모든 화제의 중심에 저의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어요. 저는 흥분한 친구들에게 야 밖에 나가서 직접 보자 완전 재밌겠다. 그래서 제 친구들 친구들의 친구들 친구들의 친구들의 친구들은 모두 놀이터로 향했고 호기심에 달려가던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놀이터에서 흙을 퍼먹고 팬티바람으로 봉춤을 추고 계시던 그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왠지 그럴 것 같다. 그 아저씨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페루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아저씨가 제 아버지라고 밝히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 어머니께 모셔오도록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저를 용서하세요. 친구가 오래전 알바를 하던 중에 진짜 특이한 결벽증 아줌마를 만났던 썰인데 1인칭으로 풀어볼게요. 깐깐한 히스테릭 아줌마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쇼핑몰 단순 포장 알바를 했었는데요. 처음 사무실에 갔을 때 깐깐해 보이는 사장 아줌마가 맞이해줬어요. 일은 쉬우니까 설렁설렁 농땡이 피지 말고 열심히 해. 어질리지 말고 했어?
되게 깔끔스러운 아줌마였어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엄청 짜증내는 결벽증 아줌마였죠. 제가 하는 일은 좁은 사무실의 가운데에 큰 탁상을 중심으로 사장까지 다섯 명이 앉아서 끝도 없이 포장만 하는 단순 반복 작업. 한 번 앉으면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작업. 그런데 사무실 한쪽 벽에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농구공만한 크기의 구멍인데 창문도 아니고 멀쩡한 벽에 뚫린 그 구멍의 용도가 정말 궁금했어요. 저건 도대체 무슨 구멍일까? 몹시 궁금했지만 깐깐한 아줌마 사장한테 기가 죽어서 묻지도 못하고 묵묵히 일만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반복에 지친 나머지 제가 그만 방구를 뽕 껴버렸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라게 누구야? 누가 방귀 꼈어? 아이씨 더러워. 내가 방귀 끼면 죽여버린 듯지. 미치겠다. 결벽증 아줌마니까. 제가 꼈는데요. 뭐? 아 진짜 씨. 너 오늘 처음 보니까 봐줘. 그리고 저기 벽에 구멍 보이지? 네 보이는데요. 방귀 낄라면 저기다 대고 껴. 알았어? 그러라고 뚫어놓은 거야 내가. 아씨 냄새 진짜 씨. 그 구멍의 용도는 방구 구멍이었어요. 보일러식 벽쪽을 뚫어서 방구 구멍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저는 설마 했지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다른 직원 아줌마들이 한 번씩 가서 방구를 끼는 거예요. 엉덩이를 벽에 끼고 뿡. 아줌마는 또 가서 벽에 끼고 뿡. 너무 익숙하게 아무 표정 없이. 저는 창피해서 안 쓰다가 정방구가 마려우면 화장실 가서 끼고 왔는데 그런데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또 야 너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 지금 농땡이 피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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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네 그래도 결국 저도 구멍을 이용하게 됐어요. 엉덩이를 끼워보니 약간 서늘한 느낌? 어색한 자세로 저는 방구 구멍을 이용했어요. 붕?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려우면 쓱 일어나서 벽에 끼우고 붕 끼고 툭툭 털고 자리로 돌아오고. 근데 어느 날 점심으로 피자를 왕창 시켜 먹은 날 다른 아줌마가 먼저 방구 구멍을 이용하고 저는 뒤에 줄 서 있었어요. 줄 서. 줄 서 있었네. 아줌마가 나오자마자 저도 가서 얼른 끼우고 붕. 그때였어요. 웬 남자가 아! 마침 그때 보일러실에 수리하러 오신 아저씨가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께서 거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아니, 그거 적당히 합시다. 야, 뭐 아까부터 정말 너무하네. 아까부터 있었어. 왜 몇 번째예요? 줄 서가지고 말해요. 아니 사람을 잡네 잡아가지고 그냥. 이분 이따 구멍이 다 있어. 그때 너무 놀랐는데 상상해보면 아저씨가 일어나서 얼마나 황당했을지. 일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엉덩이만 쑥 나가고 뿡 끼고 쑥 나가고 뿡 끼고 엉덩이가 들어왔다 뿡 끼고 사라지고 뿡 끼고 사라지고. 아고 좀 너무하네. 적당히 좀 합시다. 하지만 아이고 하지만 너무 편해서 다음에 저도 제 집을 얻게 된다면 그 방구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매달 10일이 오면 제 친구가 말이죠 새로 이사를 했어요. 새 집 계약을 마쳤을 때 전에 살던 새댁이 머뭇거리며 말을 흐리더래요. 아니에요. 그대로 한 거예요, 저는. 10일날 조심하세요. 예? 뭘 조심해요? 아니에요. 뭐야? 친구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흘려들었는데요. 며칠이 지나 10일이 됐을 때 늦은 밤에 갑자기 현관문이 야! 왜 문이 안 열려? 여보, 문 열어줘! 딸! 문 열어라! 이 문이 안 열리잖아! 진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뭐야? 누구야? 아이씨, 누구세요? 아유, 열쇠가 왜 안 맞아? 이 문 열어라고! 문 열어라고! 친구가 문을 열었더니 50대쯤 된 대머리 아저씨가 술이 떡이 되어 있더래요. 어? 니들 뭐야? 너 왜 우리 집에 나와? 왜 우리 집에서?
여기 우리 집인데요. 뭐? 뭔 소리야? 우리 집이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아저씨 때문에 친구는 개고생을 하다가 순간 새댁이 말했던 시비를 조심하라는 그 말이 딱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걸었죠. 아, 여보세요? 전에 사시던 곳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지금 이 술 취한 아저씨 뭐예요? 아, 오셨구나. 가만히 있자. 10일만 아, 되면 오는 거야? 오늘이 10일이죠.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데 그제야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 아저씨가 제가 살기 전에 사시던 분이신데요. 10일 날이 월급 날이세요. 그래서 10일마다 술만 먹으면 회식이 있으신데 그날마다 술에 취하셔서 옛날 살던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100번 해야지. 이 저도 2년 동안 봐왔어요. 10일 날마다 오실 겁니다. 네? 아니, 그걸 이제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친구는 너무 화가 났는데요. 갑자기 새댁이 생뚱맞게 하는 말이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세요. 아니, 아, 좋은 분은 무슨 좋은 분이에요. 완전 진상이신데. 아니에요. 좋은 분이세요. 그 아저씨 쫓지 마시고 꿀물 한 잔 타드려 보세요. 그러면 용돈을 주실 거예요. 예? 예? 어, 뭐라고요? 꿀물이요? 용돈이라는 말에 친구는 급 눈이 반짝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도 일단 꿀물을 타서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께 저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께 이사 오기 전 집이고요. 이 꿀물 좀 일단 드세요. 뭐? 내가 이사를 갔다고? 그래? 어? 꿀물이네? 고마워. 꿀물을 꿀꿀꿀 원샷 하시더니 인정을 하시더래요. 아 맞다, 내가 이사를 갔지. 아이고 미안해라. 아니 세대, 아 미안해. 아 잠깐만. 그런데 아저씨가 갑자기 지갑에서 무려 5만 원을 꺼내서 미안해 내가 실수를 해서 이거 받아 나 갈게 미안해. 어, 아니요 어, 괜찮아요 어, 또 오세요. 자, 친구는 너무 좋았대요. 좋지, 5만 원 생기는데. 실제로 매달 10일 날만 되면 오셔서 3만 원, 5만 원, 설날 세뱃돈 주시듯 용돈을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는 세대과의 통화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다네요. 1년이면 60만 원 아니야. 네. 저도 그분 때문에 사실 이사 가기가 참 아쉬웠어요. 10일 날엔 어디 가지도 않고 꼭 기다렸었는데. 예, 끝났어요. 이정규 씨의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재작년 5월에 공익근무를 시작한 친구 한 명 있는데 하루는 제가 야, 공익은 공기 잡을 때 없나? 공기 잡나 그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는 자기네들은 그냥 두루두루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얼마 전 막내를 골탕 먹이기 위해 제대로 군기를 한번 잡아봤다고 합니다. 먼저 다른 공익들을 다 모아서 야야 이번에 막내 들어왔는데 군기 한번 잡아보자. 의학긴데요. 내가 다 생각 있다. 누구노? 구경만 해라 알았나? 제 친구는 근무지가 법원인데요. 각자 위치에서 업무 시간에 적이진 업무를 하고 퇴근 전에 다 모여서 우편을 스탬플러로 찍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막내 스탬플러에 심을 다 빼놓은 거예요. 결국 막내가 저 스탬플러에 심이 없습니다. 뭐? 스탬플러에 심이 없습니다. 뭐? 야, 엄마! 스탬플러에 심이 없다고? 심이 없어? 그게 말이 되나? 네, 없는데요. 이 자식아, 스탬플러는 공익한테 총알이야. 내 밑으로 다 엎드려 뻗쳐. 막내 하나 놀리기 위해서 제 친구 밑에 기수는 다 엎드려 뻗쳐냈고 제 친구는 하나의 스탬플러, 둘의 총알. 하나. 스탬플러는 둘. 총알. 울며 엎드려 뻗쳐하는 막내 모습에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웃음 폭발해서 군기 잡기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 막내는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극장에 갔는데라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제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의 얘기죠?
이 절대나 굉장히 강조하면 본인 얘기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남친이랑 영화를 보러 갔대요. 자기 남친이랑 보러 간 거죠. 영화가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한 번에 사람들이 밀려나와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안이 아주 순식간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친구가 똥박이가 마렵더래요. 제 친구가 원래 좀 요망하고 거침없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에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꼈을지 어떻게 알겠어. 이 그냥 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소리 없이 끼려다가 그래도 사랑하는 남친에게는 미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옆에 남친에게 귓속말로 자기야 나 방 웃길 거니까 숨을 참아 알았지? 하고 앙증맞게 속삭여줬대요. 에이 기린데 에이 기린데 기린데 어머나 세상 오마이갓 오 몰라 나 어떻게 야 후! 말하고 보니까 옆 사람이 남친이 아니고 모르는 아저씨였어요. 아니 그 아저씨 입장에서 정말 미친 여자잖아요. 처음으로 여자 더더라 자기야라고 그러고 자기야 나 방 웃길 거니까 숨 좀 참아 알았지? 친구는 너무 당황했는데 어, 아저씨 반응이 더 웃겼답니다. 아저씨 역시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 여보 숨 참으래. 친구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터질 뻔했대요. 저의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기라는 걸 알아주세요. 정석순 씨의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컬투쇼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운전병 출신이었는데 차에서 대기할 일이 많았거든요. 이건 제 친구의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외국인이랑 같이 잠깐 이태원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외국인은 주한미군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여행 왔다고 하더래요. 그러던 와중에 외국인은 낙서하듯이 아주 쉽게 몸에 문신을 새기잖아요. 그중에 글자 새기는 걸 레터링이라고 하던데 그 친구 외국인이 몸에 레터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친구가 그럼 무슨 단어 새길 건데? 라고 얘기하자 외국인이 소주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 소주 소주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지? 한글로 군인이라고 해. 내가 메모지에 적어줄 테니까 가서 그렇게 보여줘. 외국인은 땡큐 땡큐 고맙다고 인사하고 홍대 앞에 가서 문신을 등에 새기려는데 적어둔 메모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인터넷 번역기를 솔조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한글을 문신 새기는 분께 보여주고 새겼대요. 그분은 좀 의아했지만 외국인이 보여준 대로 문신을 새겼고 외국인 오른팔에는 이 두 글자가 선명히 써 있어요. 사병. 혹시 장교는 아니지. 사병. 사병. 야, 웃긴다, 야. 나의 일기. 익명을 보내셨어요. 아주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몇 살 땐가. 아,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일기를 쓰면 숙제 검사 차원에서 일기를 먼저 보고 차마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면 가차없이 일기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많았나 보다. 일기를 왜 찢어버려? 아주 터무니없는 일기인가 보지. 자, 저는 그걸 찢일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찢일기 첫 번째 사건은 통닭 사건이었죠. 1994년 8월 1일 맑음 통닭을 먹었다. 맛있었다. 1994년 8월 2일 다음 날이에요. 맑음 어제는 통닭을 먹었었다. 정말 맛있었는데. 1994년 8월 3일 흐림 그저께는 통닭을 먹었었다. 또 먹고 싶다. 1994년 8월 4일 비 비가 온다. 통닭이 생각난다.
엄마는 이 일기장은 가차없이 찢어버렸고 저는 다시 일기를 썼어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문제집 답안지를 베끼며 문제를 풀다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문제를 푼 거야? 엄마한테 걸리고는 혼이 된통나고 벌을 서는데 저를 혼내신 엄마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술을 한두 잔 드셨고 결국 취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안아주시며 혼내서 미안하다고 쓰다듬어 주셨죠. 그날 저녁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1994년 12월 5일 맑음. 엄마는 술을 마시면 착해진다. 술을 안 드시면 혼내는데 술을 드시면 착해지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내일도 술 드시고 착해졌으면 좋겠다. 다음날 가차없이 일기장이 또 찢어지고 또 엄마한테 혼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찌들기 사건은 사약 사건이었으며 먹기 싫던 밥을 억지로 먹은 그날 저녁 일기를 썼어요. 1995년 9월 27일 흐림. 어제 장희빈을 보았다. 신하가 장희빈에게 사약을 억지로 먹였는데 나도 그렇다. 엄마가 나한테 밥을 억지로 먹인다. 먹기 싫다. 밥이 맛이 없다. 사약이다. 이날 다시 일기장을 찢어졌고 엉덩이를 맞은 저는 밥을 굶어야 했어요. 전학생 여러분, 비밀 일기 말고는 너무 정직하게 일기 쓰지 마세요. 아빠와 엄마는 가끔 반기로 대화를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아빠가 부엌으로 가서 엄마에게 짧게 빵! 하고 방구를 끼면 엄마는 컵에 물을 떠주면 여기 있어요. 부엌으로 가서 빵! 끼면 여기 있어요. 물을 떠준대요. 아빠가 TV 앞에 앉아서 빵! 방구 끼면 리모컨을 집어주며 여기 있어요. 엄마가 세탁기 앞에서 뽕! 하고 방구를 끼면 아빠는 어 그래 이거 뭔 말이야 하시며 세탁기에 빨래를 건조대에 널어준대요. 방구의 톤에 따라 다 다른가 보다. 그게 물 먹고 싶은 방구랑 그것보다는 장소에 따라 그런 거겠죠. 아, 그런가요? 네, 부엌에서 하면 물 주고 뭐 이런 건가 봐요. 또 엄마가 TV를 보는 아빠 앞에 다가가서 뽕 하고 방구를 끼면 힘들지? 그러면서 어깨를 주물러줘요. 한 번은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거실까지 들릴 만큼 크게 부엌! 하고 끼시니까 부엌에서 요리하던 엄마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엄마 왜요? 아빠 화장실에 휴지 갖다 드려라. 휴지를 갖다 드렸더니 아빠는 기다렸다든지 고맙다.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방귀로 대화가 가능한지 두 분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평소에 아빠가 식탁에서 빵하고 방구를 끼면 엄마가 물을 떠들길래 저도 기회를 보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엄마를 향해서 빵하고 방구를 꼈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가 야 인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이 시키가 이게 밥상머리에서 버릇없이 미친 거 아니야? 방귀 한번 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죠? 저 왕따인가요? 두 분만 통하는 대화법 특이하죠? 해주셨네요. 김세희 씨.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예? 어? 여기 어머니 보낸 거예요? 어? 여기 보내신 분 방송에 오셨네. 이야! 대박. 지금 뽑혔어요. 어쨌든 야, 이런 경우가 두 번째예요 지금. 어쨌든 무조건 상품은 받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전에 한번 저 한번 얘기를. 반갑습니다. 김세희 씨 맞아요? 네. 여기다 글을 보냈고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네. 오늘 이게 뽑힐 줄 알았나요? 아니요. 와,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창피해요. 아니 창피한 사연이군요. 아니 상품을 받는데. 고맙습니다. 창피해요? 아 내용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좀. 아, 지금 안 읽어봤는데 얼마를 받을 것 같습니까? 10만 원?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온전하진 않으시네요. 네. 예, 김세희 씨. 그래도 이름을 바뀐 거 보면 본인의 창피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죠? 그게 이름이 공개가 되는 건지 몰랐어요. 아니, 김세희라고 썼어요. 네. 김세희라고 썼잖아요. 글을 쓰니까 제 이름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익명으로 요구했어야 되는데. 아.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김세희라고 벌써 몇 번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름이. 네. 지금 얼굴도 나가고 있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만 원을 생각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김세희 씨. 안녕하세요. 잘생긴 딸과 즐겁게 지내고 있는 청라의 초미녀입니다. 여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60만 원이요? 네? 이게 60만 원이야? 마이너스 10만 원이지. 이게 이렇게 무슨 사람들이 주세요? 웃잖아요, 얼굴 보고. 20만 원이지 뭐. 선물 못 드립니다. 야, 이렇게 방청이 뽑히는 날 본인 사연 소개될지 몰랐죠. 청나라의 초미녀. 야. 기막힌 일은 작년 딸아이가 5살일 때 미용실에 갔다가 벌어진 일이죠. 미용실에서 기다리며 딸아이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모녀는 정말 다정하고 즐거웠는데 딸아이가 창밖을 보다가 강아지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엄마 저기 봐요. 저기 빨리야. 저는 사실 옆눈으로 슬쩍 강아지가 지나가는 걸 보았죠. 하지만 TV에서 재미난 장면이 나와 조금 늦게 돌아봤어요. 그러자 이미 강아지는 떠난 뒤였고 강아지를 함께 못 본 것을 아쉬워하던 딸은 제게 묻더군요. 엄마, 엄마는 어떤 동물 좋아해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동물이 없어서 대답을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딸아이가 모두가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맞다! 엄마는 구워먹는 동물을 좋아하지. 소랑 돼지 이런 거 구워먹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 엄마는. 순간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투명인간이 돼서 뛰쳐나가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그동안 딸아이의 눈에는 전 그저 구워먹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구워먹는 동물을 좋아하는 엄마는 딸아이와 함께 25일에 컬투쇼 방청 갑니다. 오, 이야, 멋있었네요. 25일 맞네요. 야, 이걸 10만 원으로. 네. 그렇죠. 예상을 하셨어요. 맨 앞줄이 제일 웃겼습니다. 네. 청라의 초미녀입니다. 정말 웃겼어요. 우리 그 이 딸아이 같이 왔습니까? 아, 옆에? 자네요. 아, 자고 있어요. 네, 자요, 자요. 아유, 귀여워요. 아니면 창피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아하. 자. 6만 원이요? 전 7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웃음을 많이 주셨으니까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7만 원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있습니다. 남편의 할머님. 남편의 할머님 할아버지께서 저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병원 내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할아버님은 제가 세상의 모든 의학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날 안부 전화를 거니까 할머니가 먼저 받으셨어요. 할머니 잘 지내시죠? 어디 편찮은 것 없으세요? 그래! 우리는 아픈 곳 없이 잘 있다. 그때 뒤에서 할아버지가 버럭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할망구 어쩌러? 나는 아프다니까? 전화를 줘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전화를 뺐다 싶어하셔서 제게 말했습니다. 손 좀 내려라. 내가 요즘 장이 안 좋은지 방구 소리가 이상해. 너는 병원에서 일하니까 알 거 아니냐? 할아버님 방귀가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 자꾸 푸식푸식거려. 저는 웃음이 났지만 애써참으면서 네, 그게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잠깐만 기다려봐 하시더니 조금 뒤 수화기 너머로 이상한 사운드가 들렸어요. 전 설마 했는데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대고 방구를 끼신 거예요. 들었지? 보통 사람이랑 다르게 이상하지? 이게 푸식푸식하냐 너? 아, 네? 근데 제가 당황해서 잘 못 들었어요.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조절하시네. 저는 웃음도 나고 난감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 탄식이 들렸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자. 아이고 어떡하지. 아, 너무 열정적으로 하셨네. 아 어떡하지. 그리고 정적이 흐르고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얘야 전화 끊어라 똥 쌌다. 정말 기막힌 황당한 경험이라는 얘기. 우리 아들이 어제 경험만 딱 끝난 이야기래요. 예. 우와. 우리 아들은 겁나 소심한 성격으로 중2병을 앓고 있는 소민입니다. 중2병에다 소민이야. 그런 아들이 슈퍼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근데 한층 아래서 우리 아파트의 도도녀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도도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고민할 겨를도 없이 제어할 겨를도 없이 급방구가 나왔대요. 뿌앙! 삥! 이렇게 써 있는 대로는 뿌앙! 데데데데데 삥! 아 이거 어떡하지? 소심한 소음인인 중2병이 걸린 우리 아들은 깜짝 놀라 그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방구를 낀 도도녀는 갑자기 우리 아들을 보며 그래 꼈다 꼈어 내가 방구를 꼈다고 이 세상에 방구 안 끼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쩔 건데 넌 방구 안 껴? 안 끼라고? 가만히 있는데 왜? 이상한 여자다 아니 우리 아들은 그냥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을 뿐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황당했대요. 도도니 닭다리에 못 이겨 아들은 소심하게 제가 혹시 뭐라 그랬나요? 너! 내 방구 소리 들었잖아! 그걸 왜 들어? 왜 듣냐고! 미치겠다. 아,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리고 너 냄새도 맡았지? 그걸 왜 맡아? 아, 내가 못 살아! 하더니 더 흥분해서 지금 있었던 일을 발 사람은 알지? 너, 나 다 죽어! 뭐야 이 여자. 알았어 몰랐어! 어? 뭐야 미친 여자네. 하더니 엘리베이터에 방구 냄새만 남긴 채 호련히 떠나버렸대요. 아들은 집에 와서 그 사건의 전말을 모두 얘기하며 너무 억울했는지 벽을 치며 울었대요. 아, 억울해. 그리고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 완전 딱 맞아. 그래? 뭘 배웠는데? 속담을 배웠지. 방구 낀 놈이 성낸다더니 그 여자가 방구 끼고 완전 성냈어. 속담은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엄마 하면 더 억울하게 우네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참 무슨 딴 여자가 다 있냐. 아 오늘 방구 특집이네. 똥방의 특집. 저희 할아버지 좀 소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또 은근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예전에 목욕탕에 갔을 때 원래 사우나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냥 기분에 한번 가보셨는데 들어간 지 1분 만에 아우 뜨거워. 아우 나 나가야겠다. 아우 뜨거워. 겁나 뜨겁네. 아이씨. 하고 일어나 나가시려는데 뒤이어 들어왔던 청년들의 대화가 들려오더래요. 아우 너무 뜨거워. 못 참겠다. 야 인마 얼마 됐다고. 야 저기 할아버지 봐봐. 이런데 1시간 2시간씩 멀쩡히 견디시는 분이야. 청년들의 말에 소심한 할아버지는 움찔하고 나가는 타이밍을 놓쳐서 어쩔 수 없이 한 5분을 견디다가 아 안 되겠다 이거 아 도저히 못 참겠네 이거 아 나가야 돼 아 하는데 하필 또 청년 한 명이 나가겠다고 하자 그 옆에 친구가 야 5분도 못 견뎌 이 할아버지 봐봐 미동도 없으시잖아 그래서 또 나가는 타이밍을 놓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또 견디다가 10분이 됐을 때 할아버지는 욕이 나올 것 같아서 하시며 겨우 견디고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을 것 같은 백발 할아버지가 성큼성큼 오시더래요. 머리는 백발에 얼굴이 주름이 그냥 자글자글했지만 배에는 왕자가 딱 포스가 장난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탕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야 저기 봐봐 저 연세 더 많으신 할아버님도 들어오시잖아. 야 저 연세 몸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 와 끝내준다 진짜. 근데 백발 할아버지가 탕에 엄지 발가락을 담점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뒤칠 뻔에 나 뜨거 진짜 아 진짜 겁나 뜨겁네 짜장 나아 뜨거 뜨거 아 뜨거 하더니 발가락을 그대로 들어서 밖으로 나가버리셨대요. 할아버지는 그분의 당당하고 절단력 있는 모습에 용기를 내서 겨우 아 나도 나가야지 그리고 열탕을 탈출하셨답니다. 98년 전후일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소재에 비디오 가게를 할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가게를 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비디오를 빌려가는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가씨는 말수도 없고 조용한 손님이었죠. 아가씨가 찾는 영화가 몇 개 있었지만 이미 대여 중이었기에 저는 당시 여성들에게 한인기하던 발킬머 주연의 영화를 추천해줬어요. 발킬머 나오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자 아가씨가 눈이 동그래지며 대답해졌어요. 저 밝히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만 하면 혼자 웃어요. 윤상화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학교 후배 진호와 용준이는 멍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멍충이 오랜만에 듣는다. 멍충. 본인이 썼어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중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한국인 유학생 반이었어요. 그날 하얼빈으로 4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견학을 가던 중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가만 내려보던 진호가 그 멍충이였던 두 친구죠. 옆에 앉아있던 용준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하얼빈은 뭐하러 가지? 뭐 볼 게 있대? 야, 자식아, 아, 너 하얼빈에서 그 유관순 누나가 만세했잖아. 야. 헐, 버스 안에 있던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때 버스 맨 뒷줄 가운데 있던 학생회장이 형이 소리쳤어요. 야, 니들 일로 와봐, 자식들아. 뭐? 유관순 그 누님이 하얼빈 역에서 뭐가 어째? 무식한 것들 진짜. 니들 지금부터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못 맞추면 죽는다. 회장형은 진호와 영주에게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1번. 영국의 여왕 어쩌고저쩌고 2세 있지? 그 사람이 뭐야? 정답은 엘리자베스 2세였어요. 근데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끝에 용준이가 갑자기 생각난 듯 정답! 정답을 외치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엘레강소? 점점 퀴즈가 흥미진진해졌어요. 너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죠. 야, 그걸 못 맞춰? 야, 이거 너무하네. 야, 2번 문제 나간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 일본은 일장기. 그럼 미국의 국기는 뭐야? 그때 용준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일어나면 정답! 버스 안은 모두 용준이 대답을 기다렸어요. 미극이! 그러자 진호의 조그만 안 혼잣말. 아, 진 나도 아는 거였는데. 문제를 내던 회장이 기가 차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야, 니네 도대체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 문제를 냈어요. 니네 진짜 이거 못 맞추면 하얼빈 놔두고 온다. 이거 맞춰야 돼. 마지막이야. 문제는 조선시대 세종대왕님과 같이 한글을 만든 기관의 이름은 지편정이죠. 그죠? 이번에도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에겐 사법고시와 같은 난이도의 문제. 버스 안에 모두 빨려 들어갈 때 집중하고 있는데 진호가 아! 전답! 외쳤고 털끝까지 집중하고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 두 녀석은 그 일 이후로 세종이와 미국이로 불리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저희 집은 반지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짧은 사연 하나 보낼게요. 저희 집은 반지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창밖에서 온갖 냄새가 다 들어오죠. 음식 쓰레기를 비롯해서 정화조 냄새도 가끔 들어오고요. 아무튼 참을 수 없는 악취들이 풍겨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창문은 늘 닫아놓고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랑 TV를 보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은 건지 또 정화조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 거예요. 짜증 섞인 목소리를 제가 얘기했죠. 아씨, 어디 또 창문 열렸나 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누나가 지그시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 내 똥구멍이 열렸어. 방귀 낀 걸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우리 누나. 냄새만은 정말 1등급이에요. 어떤 분위기? 똥의 숨결이다. 우리 어렸을 땐 가죽필이라고도 했는데. 그렇죠. 가죽 울림소리 때문에 그랬고. 네. 근데 이게 방구 자체의 그 향을 똥의 숨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메아리라고도 그러죠. 정말 뭐 쌍바위꼴의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는 메아리고 이제 치마는 이제 함성. 네. 고함.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수줍은 목소리일 때도 있고. 아. 하는 것도 있고. 최고 색은 블라디보스틱인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 블라디보스틱. 와인도 있잖아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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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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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홍어 있잖아. 홍어. 홍어. 방배동. 컬투쇼를 통해 정말 수많은 방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오토바이 방구 부릉부릉. 문자 진동 방구 부르륵. 러시아 방구 브라키 브라키 등등. 저에겐 이게 진짠가? 꾸릇 방구의 추억이 있어요. 꾸릇? 네. 꾸릇? 네. 꾸릇이래요. 꾸릇. 약간 이거 액체가, 꾸릇이라고 액체가 섞인 소리인 것 같은데. 평소 좋아하던 복학생 선배와 동아리 방에서 단둘이 있었어요. 복학생 선배가 창가에서 멋진 포즈로 책을 읽고 있을 때 전 멀리 앉아서 책을 보는 척 선배를 훔쳐보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꾸릇 방구를 흘린 거예요. 꾸릇 꾸릇 꾸르륵. 대단하다. 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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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예, 네, 그런 거죠. 꾸릇 꾸르륵 이렇게 나온 거죠. 깜짝 놀라서 경직돼 있는데 창가에 선배가 책을 탁 덮으면서 미소 짓더니 우리 찬순이 배고프구나.
꼬르륵 소리 처음 들렸나 봐. 어. 말하면서 다가왔다가 숨 한번 깊게 우리 젠순이 배부르구나. 그렇게 말하고 멀어졌어요. 그 뒤로 선배와 제 사이도 멀어졌네요. 배고프구나. 배부르구나. 이수진 씨의 사연입니다. 28세 여자입니다. 28세 여자 목소리 읽어주세요. 고등학생 때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가 요리하시다가 대파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켜서 집 앞 허름한 슈퍼에 가서 주인 할아버지에게 저기 대파 주세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시다가 대파? 몇 단? 하나쯤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낫을 들고 슈퍼 바로 옆 밭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더니 밭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밭에서 대파를 캐오시는 거예요. 뿌리채로 막 이렇게 뿌리에 막 흙이 막 덩어리로 달려있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추면서 얼마예요? 하자 또 곤란한 표정으로 대파를 잠시 이렇게 보더니 만 300원쯤? 그래서 300원을 내고 유기농 대파 한 뿌리를 샀어요. 또 그 후에 또 엄마가 계란을 사오라길래 슈퍼에 갔어요. 계란 몇 알이나? 토스트 해 먹을 거니까 두세 개면 되지 않을까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하여튼 슈퍼 뒤쪽 닭장으로 가시더니 갑자기 잠시 후 닭털을 몇 개 붙인 할아버지가 힘겨운 걸음으로 오시더니 지금 막 나온 닭 따끈따끈한 거야. 하나 200원. 그러면 검은 봉지에 닭털이 붙은 달걀을 담아주셨어요. 알고 보니 그곳은 동네 이장 할아버지가 하시는 작은 구멍가게라서 야채나 계란 같은 건 안 파는 슈퍼였는데 제가 가서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구해다가 파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특별 서비스에 감동받아서 전 그 이후로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웬만하면 할아버지 구멍가게를 이용해요. 대파나 계란 같은 건 빼고요. 어, 유기농이네 완전 좋은 거네. 에러, 에러, 에러.